자, 그래서 이제 요런 크리로 진행되는데, 아까, 시간, 기출 문제는 이제 이 기본 이론 강의하면서 이제, 기본 이론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등을 많이 풀어줍니다. 예제 풀때 주로 이제 기출 문제 예제를 풀죠. 근데 상당히 많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크리가 있는데 기출 문제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패키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는 것도 기출 문제를 여기서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기출문제 왜 해주느냐 하면은 뭐다? 예, 응용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또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기본 이론, 단원별 문제, 기출문제, 시간을 좀 건너뛰고, 그 다음에, 국가직, 이건 뒤에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다? 그게 단어입니다, 단어. 그건 내가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어떻게 해, 전부. 예, 과거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과거에 항상 그래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정말입니다. 그래서 또 매년 문제가 다르지.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또 오프라인 수강생 중에 하나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수강생이 학생인데 올해 모의고사 때 문제 올해 똑같이 나와. 나 깜짝 놀래 그거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거. 야, 이거는 그는 그러니까 이거 왜 나왔지 할 정도로. 나도 여기 USB 키에 다 있어, 그 자료가. 근데, 그래서 이제 나도 놀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제 아까 보고, 아까 지난번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랑 아니고, 나를 믿고 가라는 이야기지. 절대 후회는 안 한다. 시중에 막 어렵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쉽게 하면 쉬운 거 툭툭툭툭 하시면 돼. 그냥 끝나, 그냥. 그거 뭐고, 그거 뭐. 어려운 거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근데 지금 그렇게 노니까. 경쟁해서 이겨야 돼. 그래서, 절대, 상대 평가에서는 뭐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 물론 아까 얘기했지. 대선제가 역학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역학을 못 하더라도 다른 과목 받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다 이제 과락나면 또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가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1페이지가 됐는데, 1장 해가지고, 예. 1장 해서, 네. 정력학의 기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정력학의 기초 해가지고, 예. 영상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추가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턴의 운동법 책은 진짜 1.1입니까요? 아직 책온거안 나가지고 이제 일단은 페이지 지금은 페이지 수는 말안 하고 절 제목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책 정식 교재가 나오면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때 뉴턴의 이제 뉴턴 뭐 여러분 잘 알죠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잘안 하고 지나가죠. 이제 근데 온라인상이니까, 인강이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다시피 뉴턴의 운동 법칙 하면은 뭐다? 제1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뭐다? 갈로입니까? 이때에서 제1법칙이다라고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 보니까 여기에서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 이때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아서 가야 되겠죠. 1법칙은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다. 그럼 관성의 법칙은 뭐냐 할때 여러분 잘 아는 것이죠. 주로 옛날에 제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때가 우리 때는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보니까 탁자 위에다가 이제 물컵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밑에다 흰겁 나놓고, 있죠. 종이 같은 거 나놓고, 이때. 탁자 위에다가, 이건 적절한, 그래서, 이 갖다 놓고서 탁자 위에다가, 이제 이때, 아시죠? 이거 탁자 위에다가, 이거 컵 하나, 탁자 위에 있고, 종이 하나 놓고, 종이를 깔아 놓고, 그 위에 컵 갖다 놓고서 종이만 빼면 뭐다, 물컵은 안 넘어가, 많이 있죠. 물컵은 이제 아래쪽으로 힘이 향하죠. 이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러한 탁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때, 자, 여기다가 이제 종이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물컵이죠. 예. 물컵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서 이제 이때, 이렇게 있는데, 종이를 꺼지면 내려온다. 컵 뭐다? 컵은 안 넘어지고 그냥 그대로 내려가 있죠. 이제, 컵의 중량이 뭐다? 밑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지한 물체는 뭐다? 계속 정지하고 싶다.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다. 그게 뭐냐, 그것도. 이거는 이제 정지하고 있는 물체지, 정지.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 뭡니까, 대표적으로 버스를 생각하면 되죠, 버스.
자, 버스는 이제 여러분 뭐, 버스든 뭐 하여튼 지하철이든 관계없이, 버스를 타고 내가, 손잡이에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는데, 이제 이때, 뭡니까, 이게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이제 버스 정류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소가 왔으니까 서겠죠. 멈춰야 됩니다. 그때, 손대 뭐다, 내가 버스가 달릴 때는 뭐다, 나도 버스 속에 있는 나도 뭐다, 내가 버스하고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류소에 멈출 때 뭐다, 속도가 저래도 돼버리죠. 멈추니까. 나는 계속 운동하고 싶은데, 버스가 서니까 뭐다, 운동하고 싶으니까 버스 진행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우리 몸이 전방으로 이렇게 뭐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쏠리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고 있는 문체는 계속 운동하시고. 이제 그 버스가 스탑 해가지고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뭐 손님 다 내리고 다시 탔을 때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직전까지 뭐다 우리 가만히 서가 있죠. 서 있는데 출발하니까 우리 몸은 뒤로 버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뒤로 젖혀집니다. 왜냐 내가 정지하고 있는데 계속 정지하고 싶은데 앞으로 나가니까 뒤로 젖혀져 버리죠. 그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정지하고 그 언더라인이죠.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뭐다 계속 움직이고 싶은 것을 관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관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건 이제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이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공부해. 그 나중에 실력이 점수가 이렇게 처음에 5점씩 오르다가 뭐 10점씩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근데 계속 노는 사람. 그래서 계속 노는 사람이다. 논다. 노는 사람이다. 그냥 그대로 간다. 계속 놀고 싶어 하니까 점수의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심과는 관계 없어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뭐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좋은 관성을 갖는 것이 대단히 뭐다 바람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거 도둑질 하는 사람마다 계속 도둑질 합니다. 그래서 그 도둑들은 뭐다 되게 뭐 도둑증과 보통 뭐 1번이 아니고 어때요? 10번, 20번 이렇죠. 그러니까 그게 관성이에요, 관성.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계속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강의 듣지 말란 것이죠.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에서 제2법칙 갑니다. 그런 이런 강의들 자체가 다르죠. 옛날 강의를 들었던 사람도 느낄 것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도 나중에 수업 내용적으로도 여러분도 쇼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급하는 사람은 내 강의 듣고서 다섯 문제 특중고 시키면 함부로 준다니까. 그래서 7급하는 사람들은 9급은 거의 다고 알겠습니까? 그것도 9급은 또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함부로 안 되고. 그래서 합격으로서 이제 마무리 짓고 그것을 보상해주고 해. 자, 이 법칙이다라는 소리가 이제 가속도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속도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물리 7급 하는 학생들이야 어차피 물리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힘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A는 M분의 F가 되는데 그냥 A는 가속도고 이때 질량분의 힘이 되는데 결국 어떤 힘이 가해질 때 어떤 질량 힘이 가해질 때 생기는 속도의 변화 그걸 말한다 가속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으로 가니까 이제 힘은 이제 역학에서는 F equal ma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 우리가 이제 되게 정적학적 힘이다 할 때는 일반적인 힘에 대한 개념보다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서 이제 오게 된 것이다라고 F가 힘을 말합니다. 예, 그것을 말합니다. 하고 자, 그러면 이때 요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에서 이제 이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출제가 했던 애들이 되겠습니다. 등속이죠, 등속. 예. 등속 직선 운동하면은 뭐다 이때 가속도는 없습니다. 0입니다. 같은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이때 등속 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등속은 원래가 가속도가 0인데 이게 뭐다? 그 물체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속도인데 직선으로 움직이면은 가속도 A가 0입니다. 요 A는 가속도면 가속도, A는 가속도라면 아시죠? 이거는 그때 필기보다도 이제 그 책이 있으니까. 자, 그러나 등속 직선 운동은 우리가 이제 가속도 0인데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원운동. 그래서 원운동 우리가 이제 정월 대보름 날 집을 놀이할 때 그냥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집을 이게 깡통에 불 소식에 넣어가지고 이때 돌리는 거 있죠, 이거. 예. 그거 뭐다? 예, 원운동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있다가 뭐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물체 M이 뭐다? 계속 운동합니다.
일정 속도, 등속인데 일정, 속도는 일정하겠죠. 속도는 일정합니다. 근데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버리죠. 아, 세타각이 다 다르잖아. 세타 각도 값이. 그래서 뭐다? 이때, 요 각도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달라요. 그래서 뭐다? 이때는 뭐다? 아, 이때는 가속도가 0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죠. 그 가속도 힘 때문에 뭐다? 원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지나가는 게, 요건 이제 왜냐니까 한번 설명형 문제로 출제가 된바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0이지만은, 등속 문 운동은 뭐다? 가속도가 0이 아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칙이라는 것이죠. 제3법칙이 있습니다. 3법칙도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던 흔히 할 때, 작용, 그 다음에, 반작용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건 이제, 필기받아도 이제 책이 있으니, 책이 다 있죠. 예. 작용반작용법칙 해가지고, 예, 그게 있을 겁니다. 있죠. 예, 제목 옆에 다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왔다가 이렇게 내가 칠판에 줘요. 칠판에 있습니다. 아니, 칠판에 대해서 내가 10kg의 힘을 가하면 뭐다. 칠판도 똑같은 힘으로 뭐다. 같은 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뭐다. 반대 방향으로. 내가 미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뭐다. 네, 예, 같은 크기 힘으로 미는 힘입니다.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뭐다.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언제나 해놓습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며, 반대이고 동일선상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10kg로 누르면은 내가 칠판 좀 누르는데 칠판은 반대로 칠판 바깥으로 뭐다 같은 힘으로서 같은 선상에다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힘이 동일 선상에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우리가 작용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한대 툭 치면은 뭐다 아이씨 달라드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툭 치면은 뭐다 같은 힘으로 치면은 뭐다 내가 A에게 툭 치는데 뭐다 A도 같은 힘으로 툭 치면 뭐다 뭐 싸움이지 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지 이제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생명체에 대한 그렇게 하겠지만 뭐다 일반 이런 것들은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자 그래서 이때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반력과 관계 있고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과 관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제 이거죠. 예 제2원칙인 이제 역학에서 표현한 내용들이다라는 정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예제를 갖다 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이거 그대로 놓아줬는데 이 예제에서 그 밑에 그 예제가 하나 있죠. 예제에서 이제 여기서 왜 그대로 썼느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다 여러분의 뭐다 이해력이죠. 이해력에서 단순한 사실을 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문제죠, 문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뭐다, 문제에 대한 뭐다, 이해.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뉴턴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고, 뭐, 가능성, 가속도, 작용, 반작용이다. 뭐, 그걸 알고 있죠. 근데, 문제로 들어오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7년도 국가직인데, 지금은 이거 워낙 뭐 알려져 있는 문제가 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어디서 받고 들었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만약에, 자,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이 강의 처음 여기까지 듣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은 2번 정확히 캐치할 수 있겠는가? 힘든 겁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도 힘들고, 또 뭐, 두 번, 세번 공부했던 친구들은 주어들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이 문제를 전혀 처음, 이걸 알고 있는 상태라도 전혀 처음 접했을 때는 뭐다? 2번 정답 선택이 힘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역학인 거죠. 역학은 뭐다? 이해가 80% 이상 돼야 됩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안 되는 거는 암기를 해야 되고. 그럼 뭐다?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세 가지 법칙에서. 하더라도, 문제 풀 능력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이걸 알고 있어도 제 이야기는 이 문제를 틀을 수 있다니까. 자, 왜냐면은, 지문 2번 갑니다, 바로. 이제, 1번이야, 그 뭐, 1번은 정지하고, 계속 정지하고, 뭐, 운전하는 건 뭐다, 감성의 법칙, 1법칙이고, 지문 3번에 가속도 도니까 뭐다, 2법칙이고, 지문 4번, 작용 반작용이기는 뭐, 제3법칙이고, 근데 뭐다 이건 이제 문제 속으로 빠져들 긴장한 상태 시험 당일날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 속으로 막 처음에 국사 마킹하고 이거 좀 만만치 않네 그다음에 또 국어 마킹하고 이것도 그렇네 또 역학 들어갔는데 일본 보니까 뉴턴의 운동법칙인데 이런 상황이죠 지금처럼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수험장에서 긴장한 상태
야, 이 시국사가 어렵게 났던데, 이거 역학 일본도 이거 어렵네,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상태에서 항상 생각하고, 거기 뭐다? 예, 한계 상태, 한계상 설계 말고, 인간의 한계 상태를 설정해 놓고서 실전처럼 공부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뭐다? 심각함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 안 빠지고. 자, 그러놓고 보니까, 이번에 마찰력은 1장 마지막에서 공부합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 발생하며 그 힘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 반대다. 이거 맞는 이야기라고. 뒤에서 오늘 1장 마지막 뒤에 부분을 하는데, 자, 이번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이번 지문의 내용은 뉴턴의 운동 법칙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실이라고. 팩트는 정확한데, 문제의 내용의 범주를 벗어났다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 까다로운 문제. 자,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이해인데, 이 문제에서 뭐다? 그 범주죠, 범주. 문제 내용에서 그 범주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설정됐을 때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것만 하는 건데, 엉뚱한 게 맞, 지문 2번에 맞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거든. 설명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2번 맞는데, 3번, 이거 다 맞는데, 맞는데, 이러다니까. 이래되면 뭐다? 맞고, 다 맞는데, 답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길을 들어가면 뭐다?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다? 다 맞다. 이렇게 되는데 뭐다? 야, 이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뭐다? 문제를 예전에 그대로 실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작년도 교재가 똑같네. 나름대로 다 저는 그 생각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 하나 배치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죠. 문제 그나마 폐지수가 많아가지고, 문제를 빼는 것도 신중하게 뺀다고 지금. 빼다보니까, 신중하니까 또 적게 빠지고, 야단 나서. 이제 빼다가 이제, 이거 약속은 또 지켜야 되니까 이제 강의 촬영하고 있는 것이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1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 가서, 1.2가 됩니다. 일단 폐지는 이제 알수 없으니까 하고, 예. 힘의 3요소가 있습니다. 힘의 3요소 하면은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 해야 될 단어, 예. 있죠. 거기에 크기, 방향, 작용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O점에 뭐다, 이때 10kN에 대한 힘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10kN가 힘의 크기를 말하죠. 크기는 이제 대개는 우리가 이제 아그 크기는 화살표 길이로서 나타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의 3요소 크기, 그다음에 방향. 요거 우리가 이제 힘의 방향, 이건 이제 세타, 이걸 우리가 힘의 방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요게 뭐다? 힘의 뭐다? 힘의 오점이 힘의 작용점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요거는 이제 그 아주 가끔씩 설명형 지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점수 주기 위해서 또는 면접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인천 광역시 면접에서도 힘의 3요소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벡터와 스칼라.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이런 것은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 수도 있고, 면접장에 가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이번 광역, 그런 말 옛날부터 해왔어요, 이거. 그게 이번에 인천 광역시 이제, 응시했던 면접시험에 했던 친구 나중에 면접 수기 보면 되겠다. 벡터와 스칼라에서 구분해봐라. 자,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힘의 3요소 하면은 크기, 방향, 작용점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것은 뭐다? 힘은 현재 요점에서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인데 요 뭐다? 이걸 연장하니까 뭐다? 이게 힘의 작용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힘의 3요소에는 작용점은 해당되지만, 그래서 작용선은 힘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꼭 조심하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이거 회복 불가능한 그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틀리면 괜찮죠.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니까. 쉬운 문제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고, 예. 그 다음에 3요소하고, 그 다음에, 힘의 뭐다, 그 동그라미 이번에 다 있습니다. 가급적 필기는 좀 자제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좀 하고, 그게 더 가피를 하든지, 예. 그 다음에 벡터하고, 그 다음에 뭐다, 예,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래서, 스칼라 구분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올해 2017년도에 인천 광역시 면접
에서 좀 물어본 것이 벡타와 스칼라에 대해서 구분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쓰는 뭐다, 물리량들은 뭐다, 대단히 많습니다. 뭐, 물리량에서, 뭐, 여러분 잘 아는데, 뭐,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질량, 뭐, 엄청난 힘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물리량들에 대해서, 이때, 물리량이니까, 량. 양이니까 뭐다,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그래서, 이때, 크기는 다 있습니다. 크기는 다 있다는 이야기죠. 물리량이니까. 근데, 이것 중에서 뭐다,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있는 물리량 우리가 스칼라라고 말하고, 그다음 크기와 방향까지 같이 가진 물리량 우리가 벡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벡터량과 정의는 해야 되겠죠. 정의 뭐 면집장에서 물었을 때 벡터는 크기만 가진 물리량을 말하고. 또 스칼라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벡터가 크기 방향이고 스칼라가 크기만 있느냐. 또 했는데 또 헷갈려가지고 시험장에서 면접장에서 또 몰랐어요. 안 돼. 긴장해가지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고 스칼라는 방향이 내향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차분하게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 그럼 이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예를 들어, 이것이, 뭐, 정사각형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0cm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10cm입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죠, 면적. 면적은 뭐다? 예, 100제곱cm 되죠. 곱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똑같은 정사각형을 갖다가, 이런 뭐다? 정사각형 마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 10cm고, 그건 뭐다? 면적도 100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물리량은 어떻습니까? 예, 방향에 따라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스칼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는 뭐냐면 뭐다? 만약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10kN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예. 이 물체는 뭐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망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여기서 이제 그냥, 네, 요 칠판 쪽에 보이지? 이거, 예, 지우개를 갖다 10kg 잡아당긴다,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자, 근데 반대로 뭐다? 이때, 이 물체는 뭐다? 이때, 똑같은 물체인데,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10kg를 갖다가 왼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또, 같은 크기 힘인데, 가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 이동 방향이 같습니다. 다릅니까? 다르죠. 이것하고 차이 나죠. 아니, 또, 위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또 10kg, 이때는 또 뭐다? 아, 똑같은 물체, 똑같은 힘 10kg인데, 위로 하니까 위로 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뭐다? 이렇게 하니까 또이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자, 이런 양을 우리가 말한다. 예, 방향성까지 크기뿐 아니고 방향성까지 가진 물량. 이런 수로가 벡터량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의는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고, 그러면 이때 벡터의 종류들은 어떻게 있느냐? 스칼라 종류 어떻게 있느냐? 요거 쭉그 동그라미 그 2번들이죠? 예, 쭉 언더라인 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거 충분히 출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 나중에 모의고사 시간 때, 뭐, 다른 별 문제 풀이 다 합니다. 계속 하는데.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시험과 한계에서,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적으로 뭐다, 우리가 힘,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예. 아, 부재력도 힘이니까, 힘은 무조건 벡터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속에 또, 뭐, 요속이 있는데, 요속에 또, 모멘트도 있습니다, 모멘트. 그 다음에 또, 응력도 공부합니다. 역학적인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도, 수없이, 그 다음에 또 속도. 됐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대단히 많죠. 일단 또 물리학의 수도. 자, 그 다음에, 스칼라에 해당되는 뭐, 그냥 길이. 그 다음 아까, 면적, 이런 것들. 뭐 온도, 예. 또 질량, 예.
뭐 실량이고 뭐 질량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얼마 전에 뭐 0.1kg이다 질량이 이렇게 해서 0.1 이렇게 해서 0.1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왜도 엄청나게 많죠. 쭉 언더랜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구분하는데 이제 이때 속도, 속력 이시 뭐다 이때 스칼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뭐다 벡터랑이고 그 다음에 속력은 스칼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이때 A 지점에서 이때 여기까지가 현재 20km입니다. 20km인데 뭐다 이때 그 뭐 20km인데 그냥 하는 약입니다. 그냥 한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B 지점입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와 여기서 B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때 10km 더 왔습니다. 10km 오는데 뭐다 이때 자 여기 또 30분에 이때 이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제 하지 말고 이제 돌아왔는데 여기서 뭐다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예, 돌아오는데 뭐다 시간이 그냥 10분이 소요되었다라고 합시다. 10분 소요. 자, 그럼 이때 속도는 뭐다 이때 거리 나누기 시간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 거리가 이제 이때 변입니다. 변이. 그래서 변이가 되면 원래 거리. 그래서 이게 속도면 속도. 시간 몇 분? 10분. 하고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가 이 차이가 뭐다? 이거 5km 할까? 예. 요 헷갈리니까. 요 차이가 몇 킬로? 10km죠. 요게 변이 10km. 그래서 1km per minute. 자, 1km per minut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속도. 그 다음에 속력은 뭐다? 속력은 그냥 이때 전체 거리가 전체. 시간분에 서 전체 거리입니다. 전체 움직인 거리.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뭐 10분분에 얼마? 20하고 25km 정도 있죠. 이게 속력이 되는 거예요. 뭐 이때 뭐 2.5? 예. 2.5km per minute. 1분당 2.5, 예. 속력하고, 속도하고 속력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다? 위치면, 속도는 뭐다? 벡터고, 그 다음에 속력은 스칼라다.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비행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1. 이런 걸 다 뭐다? 예. 우리가 말하는, 스칼라. 그래서, 물리학적 관점에서의 물리량도 구분하고, 그 아주 좋은데 역학적인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이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아시죠? 충분히 출제 가능. 그래서 벡터량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의 종류 있죠. 뜻과 종류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 밑에 그 예제 참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제가 있죠. 예제가 뭐 3번에 예. 그 3번에 나중에 마찰에서 하게 되는데, 동마찰 교수가 정마찰 교수 적습니다. 그럼 마찰력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나머지 그 뭐 예제 보니까 1번에 힘의 3요소 크기 방향 작용점이고, 그래서 2번에서 탄성, 선형 탄성 연역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한다. 이건 나중에 이제 3장이죠, 3장. 3장에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제에 있는 지문 2번에서 우리가 그걸 후크의 법칙이다라고 말하지. 후크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유명하죠, 이때. 나중에 뭐, 다, 이미 또, 토목 전공하신 분들 다 알고 있고, 뭐, 워낙 유명한 것이니까, 이때 3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제 지문 2번. 그 다음 뭐, 3번이 답이고, 4번에 이제 힘, 변이, 속도, 가속도 모두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벡터인데, 속력은 뭐다? 스칼라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벡터와 스칼 이런 식으로는 출제되었지만은 다음 물리량 중에서 벡터량이 아닌 것 또는 뭐 스칼라인 것 아닌 것 이런 식으로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거기에 그 힘의 단위와 접두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들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오늘은 그첫 스타트를 끊는 의미로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수업 시간에 또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고, 또 여러분 뭐 공부 내용도 중요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도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수업 주로 뭐 대부분 다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뭐다 또, 뭐또 너무 수업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농담은 잘 못하는 그 성격이고 해서, 근데 뭐, 그래서 좀, 엉뚱한 수업 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